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개편을 두고 야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판했고 여당은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왜 한쪽은 비판하고 왜 한쪽은 환영하는가 하는 평가는 하나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항상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인적 쇄신을 보면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쇄신용이라는 인상이 강한데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사람을 바꾸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치 인격화 현상만을 강화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만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과 휴일 정부 여당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바뀌었다는 얘기부터 좀 해보죠. 맞습니다. 그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 만난 지 이틀 만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요 참모진 개편을 이제 전격 단행을 했죠. 예. 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그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또 그 정책조정수석에는 그 안종범 경제수석을 이제 임명하고 이 자리가 빈 그 경제수석에는 그 새누리당의 그 강석훈 의원 20대 낙천자이기도 하죠. 이제 그 강석훈 의원을 이제 임명했습니다. 예. 근데 뭐 야당은 당연히 비판하고 여당은 당연히 환영하고 이게 항상 도식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이 그동안 그 야권과 언론은 물론이고 그 여권 안에서도 그 인적 쇄신 요구 좀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거 청와대 개편 이 인적 쇄신 여론에 그 부응한 그 참모진 개편이라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문 행정관료 출신의 그 비서실장 임명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주요 경제정책 브레인이었던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정책수석으로의 그 네 정책조정수석으로의 그 자리 이동과 이 강석훈 의원의 신임 경제수석 기용은 임기 말 친정 체제 구축에 그 중점을 둔 인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제 특히 그 현기원 정무수석과 우병호 민정수석 등의 그 위임 등의 이제 미흡한 인사다 이런 평가도 좀 내놓고 있죠. 예,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국회 문제 있으면 국회의원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초선 의원들 뭐 엄청나게 요번만 좀 예외 50% 안 되죠. 근데 17대 이후로 50% 항상 넘어. 네. 근데 그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잘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바꾼다는 게 분위기 쇄신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당도 혁신위원장의 3선의 비박 김용태 의원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그 뜻밖의 그 깜짝 인선 아니냐 이제 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그 외부 인사로 그 기용할 것이라는 그 관측이 많았는데 이 물망에 오른 그 외부 인사들 모두 좀 고사했다고 하죠. 예. 따라서 그 내부 인선으로 그 대신을 했는데 이 친박 대신의 비박 현재 2선인 그 40대 그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수도권 의원 그리고 그 총선 전부터 그 친박 공천 등을 그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인물을 전격 발탁했다는 점에서 그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김용태 혁신위원장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 뼛속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그 취임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새누리당의 그 혁신위원장 그 선임과 관련해서 오늘 한 신문 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청은 임기말 관리, 당은 혁신시험대 이제 이런 제목을 내놨네요. 예, 이 의외긴 의외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강성 비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대위 인선도 발표를 했죠? 네, 그 비대위원 그 7명의 그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연직인 그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 김광림 그 정책위 의장, 홍은표 그 사무총장 권한대행 등 모두 이제 10명으로 그 비대위원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됐죠. 이 비박계 인사가 그 대거 등용된 점이 그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그 선임된 7명의 그 비대위원을 보면은 이 비박계가 그 김영우, 김지현, 홍일표, 이해운, 정운천 의원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친박계는 이진복 한기호 의원이 그 추가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이제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 예. 친범박 친 네. 예. 범친박계로 분류를 한다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예. 네. 이 비박 대 친박 비율 한 6대 4의 구성인데요. 특히 이제 이 가운데 그 이의원과 그 김세연 당선자 예. 이 무소속 그 유성민 의원과 상당히 그 예. 가까운 인사들로 분류가 되죠. 예. 네, 이제 그 내일 개최되는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 비대위원 이제 그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새누리당이 결국 지금 뭐 국회의원 숫자도 친박이 우세하니까 20대. 그래서 결국 이제 친박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친박 책임론을 그 강도 높게 그 주장해온 이 비박계 혁신위원장 임명, 이 비박위의 그 비대위 구성. 이제 그런 지적과 평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그 친박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친박 비박 떠나서 충청도 출신들이 그냥 네, 다 왔어요. 예,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부터 해서 정진석 원내대표 그죠? 25일에는 그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 또 방한을 하죠. 그렇죠. 네, 이분이 또 그 충청도죠. 김영태 의원도 충청도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자, 지난주 금요일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3당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겠다 당대표를. 그죠? 네. 네. 그 박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 그 분기별로 그 정례 회동을 갖기로 했죠. 이제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경제부총리와 그 3당 정책위 의장,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그 점검회의도 갖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법 개정 문제 등 그 야권이 제기했던 그 몇 가지 쟁점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 4.13 총선 후 여대야수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 그 여야 정치권이 나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서 일단 정부와 그 여야 협치의 그 가능성의 첫 발은 뗀 것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옥시레킷 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난 4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바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지난 2012년 그러니까 8월 문제가 불거진 다음이죠. 이 조사.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2011년에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해성 우려가 있다. 유해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예. 2012년 8월 이제 그 옥시레킷 벤키저의 그 부당한 표시 행위에 대한 그 조사 결과 예. 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PHMG라고 하죠. 이 물질이 그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 옥시가 그 PHMG를 그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이미 그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위탁 제조사인 이 한빛화학 예. 그리고 옥시 순서로 매 단계마다 PHMG가 인체 흡입 등에 아주 유해하다라고 경고한 이 자료가 다 전달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 공정위는 이에 따라서 그 허위 표시 혐의로 그 옥시 등이 2012년 7월 단지 5,200만 원의 이제 그 과징금만을 부과를 했는데 그러나 검찰 수사는 무려 4년이나 연착을 했죠. 자, 저희가 그래서요. 이 소위 말해서 가습기 살균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탈취제, 방향제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 인체에 괜찮은지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에겐 어제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혁신위원장 자리에도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자, 비대위 구성도 모두 완료는 됐습니다만 방금 전해드렸듯이 친박 대 비박의 비율이 한 4대 6, 친박이 좀 적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홍문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근데 이거 저 혁신위원장이요. 원래 외부에서 모신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죠? 외부에서 모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예, 예. 근데 예. 어떻게 내부가 결정이 됐어요? 글쎄요. 그 과정은 뭐, 그,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예. 굉장히 그 고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예. 외부에 많은 말씀들 하시고,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그 혁신위원장이 됐고요. 내부에 저희하고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고 또 저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혁신위원장 입장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당을 보고 또 우리의 진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내부에서의 어떤 역학 구조 속에서 당내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쪽 시각에서 보면 다른 쪽 시각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문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답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한쪽 계파에 쏠려 있는 시선을 가지고 어떤 특정 계파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계파가 이를 몽땅 그르쳤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예. 아니, 근데 혁신위의 지금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정국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위가 됐건 비대위가 됐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두 다 비상시국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어떠나 독배라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부인 말고는 다 바꾸자.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구성원들이 그거를 진짜, 아, 이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고, 우리가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혁신안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혁신안으로 또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정말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우리 당에 정말 필요한 얘기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좀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비대위 구성도 완료가 됐는데 비박 대 친박이 6대 4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비박 대 친박이 6대 4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거의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 비대위 문제도 뭐 어제 그 많은 우리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뭐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게 이제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예. 뭐 저 구체 말씀을 드린다면 친박이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친박 비박을 지금 계속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친박이 하나도 없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객관성을 담보로 한 비대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벽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그 고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 뭐 개파 청산도 하고 또 우리 당이 새롭게 황골 탈퇴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몇몇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또 몇몇 분들하고는 이게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들 좀 의견을 나눴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표하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약간 잘해보겠다.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님을 위해서 약간 자기가 잘해보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냥 이 지금 비대위나 혁신위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당원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계셔서 이걸 어떻게 잘 그 생각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 비대위가 됐건 혁신위가 됐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위든 혁신이든 당내에서 좀 이견을 가진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저는 하여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7월 달에, 7월 말, 8월 초에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홍문종 의원께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시려고 했다가, 여러 친박계 네. 의원들의 의견을 쫓아서, 예? 네. 결국 포기하셨는데, 당대표는 나가실 겁니까?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당대표에 나가야 될 그 순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제가 이제는 여러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건 저 혼자만의 또 결정을 내리고 저 혼자만 또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당원들의 종기를 모아봐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총선 이후에 당의 소랑설레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간 조금은 결정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비서실장이 네. 이원종 위원장인데, 자, 이러면 이원종 위원장도 충청도, 정진석 네. 원내대표도 충청도, 거기다 김용태 의원도 충청도, 예? 이렇게 돼서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오는 대선 후보로 나오는 가능성이 더, 짙어지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제 비서실장은 인터뷰한 거 보시니까, 그 충청도 모임인 청명회가 뭐냐. 그거 전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예. 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만난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우리 총장님을 의식해서 만든 혁신위원장이나 비서실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비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하여간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하여간 새누리당에게는 이게 이제 상수거든요. 지금 변수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여간 그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하여간 우리 당내 대권주자도 있고 당내에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람들 있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당내에서 키웠건 당외에서 키웠건 당의 정강정책에 맞고 또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하고 우리 또 새누리당의 미래에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어느 분이라도 모셔올 수 있는데 반기문 총장 모셔오는 것도 우리 새누리당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기문 총장은 상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상수면 준비는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는 제가 말하는 상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그분을 꼭 모셔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전화 아니면 당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 꼭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무장관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 왜요? 네.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민이 됐기 때문에요. 예. 이 3당이 원활하게 그 서로 협조하고 협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내 수석만 원내 대표만 가지고 일을 감당하기에는 얘네는 옛날엔 카운터 파트가 한 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의견이 굉장히 서로 심플했죠. 이쪽에 여당의 입장, 예. 여당의 입장. 근데 지금은 야당의 입장이 둘로 갈라져 있고 또 한 야당은 실질적으로는 제1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못지않게 정무장관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하고 정무장관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의 스코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무장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정무장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록록록록록록 비듯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듯.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소래는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우? 드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우? 드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드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우. 안 깔고 뭐 하우? 드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쇼.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클래스 센토피아 송덕 더샵. 5월 20일 주택공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이니까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40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유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긴 구간이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묵동 나들목부터 종암동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산도 성수분기점 방면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2차를 실현한 추돌사고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뒤로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유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출발새 아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여파로 공기 중에 분사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이 공포와 우려가 사실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이 화학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죠.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용품들 과연 안전할지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예, 예. 최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방향제나 탈취제, 유해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그동안 사실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제서 문제가 드디어 제기된 거라고. 원래 제기가 되어 왔군요. 예. 예, 예, 예. 지난 20여 년 전부터 이 수많은 화학물질이 우리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거의 4만 종이 됩니다. 예. 그
근데 그런 사만종에 대해서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잘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지적해왔던 부분들이 그동안 학계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얘기됐던 부분들이고요, 이미. 그게 이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방향제, 탈취제, 방향제라는 게 이제 자동차 내의 방향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물론 뭐 전 제품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품의 속성상 들어갈 수도 있군요, 유해 물질이. 그죠? 예, 예.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네, 뭐 이 방향제에서도 여러 성분 중에서도 탈취제나 이런 성분에서도 알루미늄 같은 거, 혹은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그 제품 중에 뭐 클로로 뭐 메틸 이소시아 졸 뭐 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요. 그런 성분들은 이미 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뭐 면역학적 독성이 있거나 피부 장애가 있거나 알러지를 일으킨다거나 뭐 다양한 호흡기 독성이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 물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슈를,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그 제품들이고,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니 이런 조건 하에서 혹은 이런 상황 하에서 할 때 이게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실험 연구 결과가 없다 해서, 혹은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부냐 뭐 이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갖고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보낸 점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성분 표시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죠? 네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미 드러났죠. 네. 근데 이제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 측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허가된 안전한 물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업체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아, 그 부분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허가받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법에서 허가라는 부분이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예.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요 정도 농도만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아하. 굉장히 단서 조항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처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이게 다른 제품으로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산업용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의 그 상황상에 따라서 평가가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요. 네. 특히 가정용 제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들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산업용으로 쓸 수 있죠. 제품도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과는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고 문제가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사만종의 화학물질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용 제품은 달라야 됩니다. 아하. 어린이용 제품은 더더욱 달라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뿌리는 형식, 분사 형태가 이게 더 좀 만일 안 좋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 좀 위험한 거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미세한 직경의 그 입자가 폐포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예. 폐포 속에까지 들어가면은 이 피부가처럼 보호막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혈액내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피부에 바르는 것과는 달리 기준도 엄격하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법규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기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모기향에 대해서는 뭐 10여 년, 20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모기향으로 인해서 독성이 있거나 혹은 모기향처럼 그렇게 연기를 마셔 사용하는 경우에 알러지 같은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좀 일고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이 있는 보고는 없어서 아마 그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모기향은 탈취제 방향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섬유 유연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그 여러 가지 그 피부에 닿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세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얘기가 넓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세요? 네,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자꾸 선진국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네.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가정용 제품 이 전반적인 가정용 화학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배경이나 법적 장치나 이런 부분은 다 이미 선진국에서 과거부터 있었고요. 저희나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과 이 준비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있는 것이 맞다고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법규에서 뭐 방치되어 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방향제나 탈취제나 뭐 이런 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모양이죠. 성분이 그러니까. 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네. 하지만 유독물이다 또 건강 장애 물질이다라고 알려진 물질은 반드시 쓰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다만 그 범위가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제품으로 들어가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이 500종, 1000종 이렇게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확대되어 있으면 동시에 모든 물질을 반드시 표시하고 그 표시 제품의 표시를 반드시 해서 소비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물질도 생활용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물질도 불과 뭐 20여 종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물질들은 별로 관리가 안 돼 있고 이거를 보고 어떤 물질이 들어갔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표시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또 설사 그런 안 좋은 물질, 발암 물질이든 정말 더 아주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선택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제도나 법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겠고 기업들도 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지고 확실한 어떤 안전 검증이 된 좀 부분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최재욱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